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혜선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예, 저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데 예, 비대면이라서 좀 아쉬워요. 얼른 대면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안무 나가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준비 운동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를 바라보고 서실게요. 자, 발 모아서 부채발 모양 할게요. 숨 마시면서 숨 머리 위로 가지고 갈게요. 엑스자로 교차해서 후 내쉬며 내립니다. 자, 호흡과 함께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팔 내리고 나의 머리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고요. 오른팔 뻗었다가 귀 윗머리 잡아서 밑으로 꾹 누를게요. 왼쪽으로 가져갈 거고요. 왼손으로 팔꿈치 뒤쪽으로 나의 시선 반대 오른쪽 바라보실게요. 자, 이제 오른팔 들어서 나의 몸 오른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시고요. 가볍게 움직이고 이제 올라와서 팔 바꿔서 왼팔 들어서 머리 위에서 손목 롤링하며 내려요. 네, 잘하셨어요. 네, 준비 운동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드럼 작품 같이 안무 해보실게요. 자, 제가 안무를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 베이직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자, 오른쪽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서서 둔백을 하게 됩니다. 예, 엉덩이 힘 꽉 줘서 두 번 뒤꿈치 쪽에 힘이 좀 실려야 돼요. 엉덩이 그 괄약근에 힘 줘서 두 번 손은 가볍게 나의 골반 옆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퉁퉁 하게 돼요. 퉁퉁 하고 손 들어서 박수 두 번 몸 돌려서 바로 똑같아요. 퉁퉁 짝짝 두 번 하죠. 자, 그 상태로 팔 벌려서 오엔 내려요. 들어 오엔 숄더심 바로 돌려서 오엔 숄더심. 예. 자, 다시 제가 설명 다시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둔백 괄약근에 힘 줘서 뒤꿈치 쪽에 힘을 줘서 손은 골반 위에 올려 놓을게요. 살짝 올려 놓고 퉁퉁 짝짝 돌아서 퉁퉁 짝짝 두 번. 그리고 바로 오웬 숄더십. 바로 또 오웬 숄더십. 예. 자,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정면 아니고 살짝 오른쪽으로 서실게요. 골반을 손 올리고 같이 맞춰보셨어요? 네. 앞부분 금방이죠? 짧죠? 자,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머리에 손을
머리카락을 손으로 윗부분만 잡아 보실게요. 네, 이쁘게 잡고, 자, 가슴을 업, 다운, 벨리롤. 오, 정면 보고 업, 다운, 벨리롤. 왼쪽 보고 업, 다운, 벨리롤. 가운데 업, 다운, 벨리롤. 예, 여기까지 맞춰 보실 거고요. 제가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살짝 오른쪽 사선, 가운데, 왼쪽 사선, 가운데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예,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맞춰 보실게요. 자, 그리고 중간에 베이직 부분,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예, 중간중간에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혹시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강의 때 그 기본 베이직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드롭이라든가 벨리롤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앞에 있기 때문에 혹시 반복 동작 원하시거나 잘 모르겠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앞부분에 오늘 거 설명드리자면 둠백 아까 설명드렸죠. 발 뒤꿈치에 쪽에 힘 줘서 괄약근에 힘 줘서 뒤로 퉁 살짝 뜨게 돼요. 퉁 하고 살짝 뜨게 되는 게 둠백.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드롭은 이제 오, 왼 내리는 거 드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 왼 하고 숄더 심이 바로 돌아서 여기도 오, 왼 숄더 심이 할 때 이제 드롭 내리는 거예요. 오, 왼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서서 머리에 손 올리고 이때 가슴 업다운은 아시죠? 업다운 한 다음에 벨리롤 웨이브 종류죠? 예, 벨리롤도 앞부분에 설명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베이직 부분을 알려드리고 넘어간다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무릎 살짝 밴딩하고 예, 가슴 업하고 배 당기고 서실 거고요. 어깨 뒤로 기본 자세죠? 자, 여기서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데 등에 힘 줘서 등 힘을 이용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그대로 위로 올리게 돼요. 근데 어깨가 같이 딸려가진 않아요. 그 다음 배를 상중하 나눠서 한꺼번에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벨리롤이고요. 예, 앞부분에 궁금하시면 예, 영상 베이직 부분 설명드린 거 찾아보시면 예,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반복 동작이 있으니까 예, 반복 연습하고 오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서 함께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예, 드럼 음악 들으니까 신나지 않으세요? 예, 표정 관리하면서 같이 해보실게요. 자, 골반 위에 손 올려놓고 살짝 오른쪽 박수 뒤로 숄더 심이 까지 맞춰 보셨습니다. 예, 그럼 한 번 더 저와 함께 맞춰 보실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살짝 비껴서 서실게요. 배 힘 주고 왼 숄더 심이 여기까지 따라 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 번만 더 맞춰 보실게요. 반복 동작 하시면서 예, 안무 익히실 거고요. 예, 한 번 더 예, 밝은 표정으로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살짝 오른쪽 배 힘주고 드럼 잘 따라오셨나요? 예, 드럼 음악과 함께 춤추니까 기분 같이 좋지 않으세요? 네.
자, 그러면 뒤에 부분 계속 설명드릴게요. 예. 자, 머리에 손 올리고 업다운해서 벨리로 왔죠? 가운데로 와서 손 내리고 그대로 오른발 앞에 두고 왼발 옆으로 오엔 왼오 그 상태로 오른턴 한번 하고요. 그 다음 반대로 왼오 오엔 한 상태로 왼턴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추가가 됐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발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턴이 가야 되기 때문에 날 시선은 오른쪽을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앞에 놓으면 왼발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로 살짝 오른쪽 대각선 쪽 바라봤다가 왼 S자로 교차하죠. 그 상태로 오른턴을 하게 되고 예,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서 돌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는 오른쪽을 보고 돌았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돌 거기 때문에 왼쪽 왼오 오엔에서 왼쪽으로 예, 이 도는 부분 때문에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앞부분부터 맞춰 보실게요. 자, 오른쪽을 바로 벗으실게요. 골반에서 여기까지 맞춰보셨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저와 함께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자,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을 보고 골반에 손 올릴게요. 들어. 함께 맞춰보셨습니다. 예, 한 번 더 맞춰볼게요. 자,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 바라보실게요. 함께 맞춰보셨습니다. 자,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을 보고 골반에 손 올릴게요. 들어. 맞춰보셨습니다. 네, 오늘 드럼 함께 해보셨습니다. 드럼 첫 시간이라서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드럼 음악 들으면 저도 한껏 기분이 예, 업돼서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함께 드럼에 맞춰서 우리 신나게 예, 이번 안무 끝까지 완성해봐요. 예, 그러면 혹시 안 헤어지시면 영상 한 번 더 돌려서 또 반복하시면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잘 계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